에이, 그래서 지현이 복화 2-15에서는 뭐 배웠나요? 에이, 그래서 어떤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동물은 영어로 뭐죠? 오케이, 즈.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처 판다. It's a panda. Look, it's a panda. Hey, 그래서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 a panda가 될 거고 그러면 a panda의 뜻은 한 마리의 판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뭐라고요? 무엇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What is it? What is it? 근데 이게 좀 멀리 있다면 it 대신에 뭘쓸수 있어? 그래서 저거머니 하고 싶으면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거 어디서 배웠죠? 네. 였습니까? That은 어디 있는 느낌의 몇 개? 멀리 있는 느낌의 한 개. 오케이. 그래서 뜻이 저거. 오케이. 그럼 가까이 있는 느낌의 하나는 뭐예요? This의 뜻이 뭐길래? 이것. 그래서 얘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 That은 멀리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그랬더니 그것은 판다다. It is a panda. It's a panda. It is a panda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It's a goat. Look, it's a goat. Look, it's a goat. 오케이. 그래서 a goa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is 그것은 무엇이니라면 What is it?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a goat. It is a goat. It's a goat. Look, it's a goat.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Look, it's a kangaroo. 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동물이니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동물? Animal.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동물이니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What animal is it? What animal is it? 그래서 그것은 무슨 동물이니? What animal is it? 했더니 그 동물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가 뭐라고 답해주고 있다? It's a kangaroo. It's a kangaroo. Kangaroo 무슨 씨인데? 이름 씨. 오케이. 셀수 있어요? 없어요? It's a 셀수 있죠.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좀 다른 점이 있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얘는 위치 조정이 안 되나? 오케이. Look, it's a sheep. 오케이. 그다음.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오케이. 폴라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지방의 이런 뜻이고 극지방은 우리 극지방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뭐하고 뭐? 오케이. 근데 남극에는 bear 곰이 안 살죠. 대신 남극에는 누가 살죠? 펭귄이 살고 있죠. 그 정도 상식은 있죠? 오케이. 좋아요.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오케이. 만약에 개구리라면. Look, it's a frog. 오케이. 암탉이라면. Look, it's a hen.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훌륭합니다.